그래서 나는 늘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언제라도 날 떠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까 내가 카카오톡을 보다가 약간 배신감을 느꼈어. 오빠한테가 아니라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잘안 되더라도 혹시 마음의 변화가 조금 생기거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면 소식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아, 당연하죠. 이러면서 꼭 연락드릴게요. 이러는데 막상 기다리면 연락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 근데 내가 그냥 어떻게 잘들 사시나?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 혹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그러니까 재회가 됐는데 우리한테 소식을 안 전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 되면 꼭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데 안 전해주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맨날 찾아보면서 아, 맞아. 다시 만나셨네. 이렇게 보게 되잖아. 그러면서 후기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상담할 때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맞아. 재회가 되면은 막 되게 우리한테 막 기쁘게 알려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인데 막상 재회가 되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우리 존재를. 근데 나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는 게, 그러니까 재회는 했지만, 다시 만났지만, 다시 만나고 나서 그 기쁜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루 이틀? 뭐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딱 다시 만나면,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되게 속 시원하게 연락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 그냥 재회가 됐으니까 그 사실에 지금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귀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드리잖아. 재회를 하는 게 목적이 되기보다는 재회를 해서 잘 만나는 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면서 이 재회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못 보는 거야, 지금. 포커스가 완전히 내가 지금 이 사람 다시 만났다. 이거에만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만날지 이런 걱정들이 다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게 더 일리 있는 말이긴 한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이걸 즐겨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재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헤어졌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사실 상대방의 소중함을 잘 몰라서 내가 조금 익숙해진 태도로 대하다가 헤어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 그래서 나는 늘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언제라도 날 떠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끊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자신 있게 말을 할수 있는 건데, 우리도 이제 만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나는 처음보다 더 좋거든, 지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의 희덩이는 또 오늘의 희덩이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오늘 너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했으면 내일도 똑같이 그걸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매일, 매달, 매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늘 관심을 갖고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사랑이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보통은 안 그러잖아. 어느 정도 만나는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익숙해지고, 어차피 뭐내 여자친구니까, 어차피 내 남자친구니까 옆에 있을 건데, 한두 번 소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마음이 떠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회에 성공을 했던,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건, 이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좀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좀 매일매일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이 날 떠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믿지만 그냥 이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걸 염두에 두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회를 했을 때도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안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만큼 이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지는 거지. 내가 간절할 때는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할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막상 다시 만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한 부분들을 기억을 못하고 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축하할 일인데 제외하시는 게 이 축하를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랑 그 상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렇게 떠나고 나서 뭐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상대가 있을 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 진짜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사람도 감기 예방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서야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냥 저냥 해. 그리고 뭐 사소한 거는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거의 헤어질 위기가 됐거나 아니면 헤어져야만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 아, 내가 진짜 이제는 큰일이 난 거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내가 쌓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